번식 성적 관리에 대해 아시나요? 번식 성적 관리는 시암말, 시수말의 번식 관련 기록 관리를 통하여 번식 및 생산 성적을 공부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번식 성적 관리 자연 교배. 이보게, 오늘은 또 왜 이리 분주한가? 오늘은 우리 집 시수말 사랑이가 교배를 시작하는 날이거든. 교배한다면서 이 종이들은 뭔가? 교배하기 전에 앞말에 마이크로칩 번호가 적힌 개체식별 도예지를 뽑아놓았다네. 어느 말이랑 교배했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교배 날짜를 꼼꼼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네. 나중에 교배 증명서도 발급해야 하거든.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사랑이의 시수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네. 이렇게만 하면 번식 성적 관리 끝! 간단하지 않은가? 교배 증명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럼! 망아지가 태어나면 혈통 등록을 위해서 시암말 보고서와 교배 증명서가 꼭 필요하네. 자녀도 올해 은하수 교배시키면 교배 증명서 잘 챙겨두게나. 번식 성적 관리 인공수정. 잠깐만, 며칠 전 은하수를 인공수정으로 교배했어. 그때 수의사가 준 종이가 있는데 좀 봐주게나. 전에 자네가 보여준 교배 증명서와는 좀 다르게 생겼어. 아, 이건 인공수정 증명서일세. 은하수가 언제 어떤 수말의 정액으로 인공수정했는지 알 수 있지. 교배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망아지 혈통을 증빙하는 서류니까 잘 챙겨두게나. 나중에 시암말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니 말일세. 참고로 시암말 보고서는 번식 등록된 암말이라면 망아지 생산과 관계없이 매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네. 이 양식을 보게나. 교배 연도를 연도란에 쓰고 생산된 망아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네. 마지막으로 이 양식에 서명하고 교배 증명서 또는 인공수정 증명서를 마을 등록원에 제출하면 되네. 복잡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간단하다니. 이렇게만 하면 망아지를 혈통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네. 이렇게만 한다면 망아지에 대한 혈통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의 부모마에 대한 정보 관리는 물론 품종도 기재될 수 있어 망아지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네. 지금 당장 준비해야겠네. 나중에 보세. 간편하고 도움되는 번식 성적 관리 꼭 하세요.